안녕하세요. 풋살 코리아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풋살학 개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풋살을 입다, 풋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공 같은 경우에는 스매싱 스포츠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AFC 공인구예요. 그래서 AFC 챔피언십, AFC 클럽 챔피언십에서 사용하는 공인구인데 이 공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 말미에는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퀴즈를 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AFC 공인구를 한 분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최상위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 선수들 팀만 사용해 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이 공을 재작년 AFC 클럽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스타 FS 서울과 경기를 할 때, 연습 경기를 할때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공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귀했었고, 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공 하나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공을 리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매싱 스포츠한테 공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원받으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하기로 했었고, 이 공을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달 동안 아카데미,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 볼백에 넣어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조금 매치 오피셜한 볼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1개 있는 볼이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계속 2인 1조로 볼 다루기를 해도 굉장히 찾은 볼이 됐었고, 경기를 할때 항상 이 공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풋살공을 리뷰하면서 몇 가지로 조금 추려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풋살공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풋살공은 4홉볼이에요. 축구공은 5홉볼인데 풋살공은 4홉볼이에요. 근데 4홉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운드가 더안 되는, 로우 바운드 볼을 풋살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풋살볼이 왜 로우 바운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면, 풋살이 굉장히 좁은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발바닥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운드가 많이 되는 공이 아닌 바운드가 조금 덜 되는 가피가 두꺼운 공을 활용하고 있고요. 특수 재질이 조금 더 덧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을 활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경기장에서 막 볼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 골키퍼에 대한 부상 위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풋살공이 조금 무거운 편이라서 볼이 좀덜 나가기도 하고, 슈팅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플레이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을 뽑을 수 있는데요. 사실 공을 살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AFC 공인구 이 몰텐 공 같은 경우에는 69,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여러 개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개를 사기보다 이 매치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볼의 표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 볼들을 굉장히 많이 써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면에 돌기가 있는 약간 오돌토돌한 공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공이 있는데, 이 몰텐 공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볼입니다. 제가 지금 한달 조금 넘게, 한달 정도 활용을 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코팅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잔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뭐가 묻는 경우들은 있는데, 코팅이 조금 벗겨지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달 정도 아카데미 그리고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 볼이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매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바닥으로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풋살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발바닥으로 컨트롤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미끄러짐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잔디에 이제 표면에 있는 뭐 먼지도 묻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발바닥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몰텐 점이 다른 볼이랑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매치구랑은 크게 다른 점을 많이 못 느꼈지만 그냥 레플리카 제품들 그냥 잔디에서 편하게 차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볼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 차이는 사실 조금 더 가피가 두껍고 우리가 슈팅을 찼을 때 조금 더 축구공과 풋살공 사이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개인적으로 이 볼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 선수들도 그랬고 뭐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이 볼들을 굉장히 지금 이 몰텐 볼도 한 달 가까이 써봤고 리그에서는 아디다스 공을 활용하고 예. 그리고 뭐 평상시에 팀 훈련할 때는 그에 근접한 케미공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카데미 할 때 스타공도 활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들을 활용해 봤었어요. 예, 그러면서 느낀 점은 이 몰텐공은 사실 오피셜 그 경기 매치용으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대량으로 사는 거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활용해서 경기 때 활용하는 공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막 지금은 공을 많이 차진 않지만 제가 이제 뭐 그 일본 공인구랑 뭐 활용을 해봤을 때도 조금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그 추세가 조금 뭔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축구공 같이 4년마다 월드컵 공인구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 골이 더 날 수 있는 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풋살공도 가피가 조금씩 더 얇아지면서 정교한 플레이를 하면서도 골이 많이 날 수 있는 공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이 약간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한 번쯤은 우리가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선수들 예, 아시아 국가대표, 아시아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 혹은 아시아 각국의 챔피언들이 차는 이 볼을 한 번씩 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몰텐공을 피치 위해서 써봤는데 다른 풋살공과는 다르게 발바닥을 썼을 때 좀 더 다른 공들과 달리 착착 감기는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다른 풋살공들은 축구공처럼 탄력이 되게 좀 좋은 풋살공들이 있는데 이 몰텐공은 탄성이 좀 적어서 진짜 풋살공을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잔디에서 차봤을 때는 조금 공이 저한테 패스를 올 때 공이 약간 미끄러져서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뷰 영상 말미에 퀴즈를 내기로 했는데요. 퀴즈는 풋살 포지션이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지. 지금 저도 세봤는데 이게 입모양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적어주시고 볼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이 공을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풋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풋살 공, 뭐 풋살화, 그리고 풋살 옷, 그리고 풋살을 경기장에 나가기 직전까지 풋살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좀 타파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